안녕하세요. 심플보비입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 주방에서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딱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인스턴트 팟 레시피예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가 정말 5분 만에 된다면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재료는 간단해요. 소스를 그냥 넣어도 맛있지만 저는 소스에 다양한 야채를 추가해서 풍미를 더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야채를 사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있는 것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양파 한 개를 잘라주세요. 양파를 자를 때에는 밑둥 부분을 먼저 잘라주시면 팬에서 볶을 때 양파가 잘 떨어져요. 가끔 양파 볶을 때 지들끼리 한 덩어리 돼서 나중에 한 번 더 잘라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저처럼 먼저 밑둥 부분을 자르고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파의 신 부분만 제거해서 버려주시고 옆부분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당근잎을 넣어줄 건데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마트에 파는 당근 보면서 예쁘기는 한데 저 잎들은 다 어디다 쓰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근잎이 생각보다 엄청 향긋하고 맛있어요. 미나리랑 비슷한데 그보다는 약간 향이 연한 그런 느낌이에요. 당근잎을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데 줄기 부분이 엄청 질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버려주세요. 연한 잎사귀는 무침으로 해먹어도 맛있는데 한 뼘 이상 자란 잎은 독성이 생길 수 있어서 조리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근잎을 잘게 썰어주세요. 저는 한 주먹 요만큼만 쓸 거예요. 나머지는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 부쳐 먹을 거예요. 나중에 그 전도 포스팅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소스에 넣을 야채가 준비되었습니다. 인스턴트 팟에서 솥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솥대 버튼은 볶는 기능이에요. 인스턴트 팟이 대체로 압력을 이용해서 음식을 연하고 맛있게 익혀주는데 가끔 볶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에요. 팬이 달궈지면 오일을 넣어주세요. 오일이 팬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주걱으로 잘 저어주시고 준비해둔 야채를 넣고 볶아주세요. 인스턴트 팟 솥대 기능은 불이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 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저어주시면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때 소금과 후추를 한 꼬집 넣어주시는데 저는 저염식 식단을 하고 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야채가 다 익었으면 캔슬 버튼을 눌러서 솥대를 꺼주세요. 그리고 파스타면을 넣어줍니다. 익힐 필요 없이 그냥 겉면 그대로 넣어주세요. 완전 대박이죠? 저는 오늘 로테니 면을 넣었는데요. 2인분을 만들 거라서 절반 정도 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을 넣으셨으면 토마토 소스도 넣어줍니다. 저는 라오스 소스를 넣었는데요. 이 소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좀 비싸지만 인공 첨가물 맛이 하나도 나지 않고 정말 토마토를 으깨서 만든 홈메이드 맛이 나거든요. 소스도 반병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파스타면이 잠길 정도로 자박하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싱겁고 또 너무 조금 넣으면 면이 안 익거든요. 인스턴트 팟으로 파스타 만들기는 정말 물의 양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4분의 3컵 정도 넣었는데요. 물을 넣고 파스타면과 소스를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면이 어느 정도 잠겼는지 물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제 영상 이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고 추를 다듬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숲 기능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6분이 설정되거든요. Keep Warm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꺼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5분으로 맞춰주세요. 5분 후 조리가 완료되면 김을 빼주셔야 해요. 뚜껑 위에 있는 추를 열림으로 돌려서 김을 전부 빼주세요. 추를 돌릴 때 뜨거운 김에 손을 다치실 수 있으니 저처럼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돌려주세요. 김이 다 빠지면 추 옆에 올라와 있던 구멍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을 때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처음에 물이 좀 많아 보이지만 주걱으로 저으면 순식간에 면이 물기를 흡수해요. 소스의 정도가 딱 좋아 보이네요. 인스턴트 팟으로 파스타를 만들 때 일반 스파게티 면으로 하시면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면이 소스에 충분히 잠겨야 하는데 안 그러면 면이 익지 않거나 타버리거든요. 그러니 저처럼 로틴이나 마카로니, 지리 같은 파스타 면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저는 트레이더 조에서 산 파마산 치즈를 얹어서 먹을 거예요. 저는 어제 그라인더에 갈아놓은 치즈가 있어서 그걸 넣어줬습니다. 한번 갈 때 좀 넉넉하게 갈면 급하게 한 끼 해결할 때 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파스타에는 피클을 곁들여 먹어야겠죠? 혹시 그릴로우스 피클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 피클은 제가 그동안 먹었던 피클과 확연히 다른 맛이에요. 달고 새콤한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맛 아니고요. 아삭하면서 달지 않고 오히려 짭짤한 오이지 같은 맛인데요. 처음엔 너무 짜다 느꼈는데 이제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저희 집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홀푸즈나 코스트코에서 사실 수 있는데요. 매운맛도 너무 맛있고 오리지널도 맛있어요. 파스타나 소시지, 햄버거 먹을 때도 맛있지만 송송 썰어서 참기름, 고춧가루, 설탕 약간 참깨 넣고 무쳐서 오이지 무침으로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랍니다. 국물이 짜긴 한데 의외로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저는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김치 담글 때 육수에 약간 섞어서 넣어줘요. 소금으로 짠맛 내는 것보다 훨씬 맛이 풍부해진답니다. 어떠세요? 인스턴트 팟으로 만든 파스타는 정성을 들여서 소스를 볶고 알단테 시간에 맞춰서 면 삶고 만든 파스타에 비하면 맛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바쁘고 힘든 날, 덥고 지친 날, 요리가 너무 하기 싫은 날에 면 삶는 수고조차 하지 않고 뚝딱 만들어진 한 끼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만족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